우리를 위한 기술, 적정 기술 시작할게. 이건 강연문이야. 강연문. 적정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설하고 있고, 제재는 적정 기술이겠지, 그지? 주제는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과학 기술 개발의 필요성. 우리를 위한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삶. 하고 연결되지? 실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질문. 질문이 계속 나오거든. 질문을 통해서 흥미, 관심 유발하고 주의도 집중시키고, 그리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을 해. 묻고 답하는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적정 기술이 발전해온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어. 요 부분 나오면 선생님 짚어줄게. 그리고 적정 기술의 구체적인 사례, 항아리 냉장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 요거 이제 전체적인 거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처음 부분. 여러분, 하루에 돈을 얼마나 쓰나요? 하면서 계속 질문한다 그랬지. 질문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리고 관심 유발하고, 관심 유발. 그리고 봐, 말투가 봐. 얼마나 쓰나요? 하면서 굉장히 친근한 어투로 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저는 주로 교통비와 식비로 하루 만원 이상을 지출합니다. 자기의 사례, 예를 들었다, 그지?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는 한 하루에 만원 정도 쓴대요. 그리고 친구와 저녁 약속이라도 있다면 그 이상의 돈을 쓰게 되지요. 그런데 자기는 하루에 만원 정도를 쓰는데 전 세계 약 12억 명의 사람이 하루에 1달러, 1달러면 한 1000원 정도? 만원면 1200원 정도, 그지? 미만으로 생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하면서 또 질문했지, 그지? 그러면 앞으로 이야기할 주제로 화제를,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 전기 같은 거 사용 못 하겠지, 그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는 돈을 하루에 만원 정도 쓰고 친구와 약속 있으면 더 많이 쓰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1000원 미만 갖고 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구는 30억 명이나 된다고 하니, 우리 뭐, 니네들 뭐, 아이스티 한 잔도 2, 3천 원 하지, 그지? 그돈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진짜 많은 거야. 된다고 하니, 전 세계 90%나 되는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란 소리야. 이런 사람들에게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전기비, 전기료 이런 거 감당할 수 없고, 이런 것도 설치하기 힘들지, 그지? 전기가 마을에 들어오려면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와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이 필요한데, 이를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이거 이제 전기 만들기 위해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게다가 전기가 공급된다 한들 하루 2천 원 정도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기료를 내며 전기를 쓴다는 것은 엄청난 사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처음 부분에 하고 있어. 대부분 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90%가 빈곤층이야. 그래서 수치가 나와 있다, 그지? 수치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전기 없이 니네들 전기 없는 세상 상상해 볼 수가 있니? 없지, 그지? 자, 중간 1.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저녁에는 너무 어두워서 활동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문자답하지. 문답법이다. 해가 지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잠자는 것 빼고는 없을 것 같군요. 식수는 또 어떻고요? 물을 정수하고 수도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도 전기가 필요하지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정수된 물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대. 물을 정수하는 것과 정수된 물을 가정에 보내기에 상하 수도 시설 설치가 안돼 있고, 왜? 설치하려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결과 사람들이 더러운 물을 마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질병으로 사망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에 설명 방법은 원인과 결과지, 그지? 인과의 방법으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
자, 전기가 없으면 밤에 어둡게 지내야 되고, 또 정수된 물도 마실 수 없고, 그지?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전기와 정수된 물뿐만 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돈이 없어 불편함을 겪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현대 최첨단 과학이란 부질없는, 참 쓸모없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돈이 없어서 전 세계 90%인 인구들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다. 과학기술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불편함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할까요?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자기 스스로 답을 하고 있지. 질문과 문답법이 계속 이어진다. 아닙니다. 기술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어떻게? 그래서 빈곤층도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기술이 적정 기술이다. 적정 기술의 취지가 나왔지. 가난한 사람들도 기술의 혜택을 받도록 하자. 그런데 전기 없이도 할수 있는 것. 돈안 들이고도 할수 있는 것. 그걸 생각해 보자고 나온다. 빈곤층의 삶 볼게. 자, 내용 확인.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전기 사용 어렵죠. 정수된 물 구하기 어려워요.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편하거나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산다. 그래서 빈곤층도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뭐라고? 적정 기술이다.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적정 기술 운동은 마트마 간디가 맨 처음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독립운동가지, 그지? 그는 지역을 중심으로, 뭘 중심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도의 각 마을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런 작은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냐면, 그 작은 마을 단위로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이윤을 정대하기 위한 대량 생산 기술,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 이익을 볼수 있는 기술을 싫어했습니다. 대량 생산 기술 안 돼요. 소수의 사람만 이익 보는 거안 돼요. 자, 간디의 이러한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우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에서 어떤 거 중간 기술이라는 것을 강조했대. 중간 기술은 뭐냐면 일단 최소의 비용으로 현지의 재료를 갖고 현지 사람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중간 기술이라고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해주고 있고요. 전 세계 상위 10%를 위한 첨단 기술이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 10%에 들어가나 보다. 첨단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살잖아, 그렇지? 그게 아니고 90%를 위한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인간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요거 비유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 기술은 개발 도상국의 토착 기술보다, 자, 토착 기술보다는 우수해요. 그런데 선진국의 기술에 비해서는 값이 싸고 소박해요. 자, 현재는 중간 기술이란 이름 안 쓰는 거야. 왜? 열등한 기술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대안적으로 무슨 기술,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야. 적정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 여기 요 과정. 자, 여기가, 바에서 사까지, 바사, 여기는 바사 단락은 뭐냐면, 적정 기술의 개념 나왔지. 적정 기술의 개념이 발전해온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어. 처음에는 누가 간디가 사용했고, 그게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우가 이어받아가지고
참외는 중간 기술이라고 하였는데 그게 열등한 느낌이 줘서 뭘로 적정 기술로 바뀌었다. 자, 적정 기술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요걸 갖다가 일단 적은 비용이어야 돼. 그리고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현지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해야 되고 적당한 크기여야 되고 사용 방법도 간단해야 되고 지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 주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협업을 끌어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되고, 자, 분산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사용해야 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당 기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몇 가지 조건이야. 이게 막 청중이요. 강력문이지, 청중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 거야. 아, 지금부터 적정 기술의 예와 그 속에 담긴 과학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잼, 다음에 뭐 적정 기술에 대해서 뭔지 설명했지, 그지? 그러면 그 예를 얘기해 주고 거기에 담긴 과학 원리를 같이 알아보겠대. 자, 읽으면서 느끼겠지만, 적정 기술은 어떻게 보면 다수 불편한 기술입니다. 불편한 기술이야. 왜? 하지만 전기 없이 언제나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오염된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왜 다소 불편한 기술이라고 할까? 자, 그렇지만, 다소 불편하지만, 빈곤층에는 꼭 필요한 기술이야. 여기 변천 과정 이걸 갖다가 어떻게요? 시간 순서대로 전개했다고 했지, 그지? 이렇게 자, 쭉 다시 보시고요. 처음에는 마하트마 간디가 했고요. 그다음에 에른스트 슈마우가 중간 기술을 강조했고 지금 현재는 적정 기술이라고 한다는 거. 적정 기술의 조건은요.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고 현지의 재료와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사용해야 되고, 제품 크기 적당해야 돼. 사용 방법 간단해야 돼. 특정 분야 지식 없어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 효과적인 측면은 일자리 창출하고요. 지역 주민의 협업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활용 측면에는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기술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적정 기술의 조건이야. 그다음에 전기가 필요 없는 냉장고 이제 얘가 나오는 거야. 적정 기술. 여기는 뭐야? 그러면 이 단락 전체가 예시가 되겠지. 예시. 자, 운동을 하고 난뒤 땀이 쫙 흐를 때 냉장고에 들어 있는 차가운 음료수를 한잔 들이키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죠 하면서 일상 경험을 제시하면서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킨다. 하지만 전기 시설이 미비한 아프리카 지역에는 냉장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온이 40도가 넘어가 차가운 음료수는 고사하고 음식들이 쉽게 상하곤 하지요. 부패한 음식을 먹은 주민들은 당연히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아리 냉장고는 전기 시설이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냉장고입니다. 이게 이 항아리 냉장고가 적정 기술로 만들어진 냉장고이고,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작은 항아리를 큰 항아리에 넣는 간단한 구조인데요. 자, 구조 나왔고, 자, 뒤에 밑에 그림이 있어 보세요. 두 개의 몸 사이에 큰 항아리와 작은 항아리 그틈 사이에 모래를 채워놓고 물을 부어준대. 자, 마지막으로 작은 항아리 속에 농작물이나 음식물을 넣고 젖은 천으로 덮으면 항아리 냉장고가 완성됩니다. 뭘 이용하냐면 물의 기하열을 이용하여 온도를 낮추는 거야. 이런 간단한 구조로 보통 이틀이면 상하는 음식을 3주나 보관한대. 전기도 없이 3주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면서 또 질문, 계속 질문한다, 그지?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물이 열을 계속해서 흡수해 공기 중에 증발하기 때문에 항아리 속 온도는 낮아집니다. 주기적으로 항아리에 물을 뿌려주면 항아리 속 온도를 항상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적정 기술은 다소 불편한 기술이라고 했지. 불편한 기술이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계속 물을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한 기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필 왜 거기 물을 뿌릴까? 자, 계속 질문한다.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게 이유가 이유 첫 번째.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물 분자 사이의 결합이 다른 액체보다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유 두 번째. 물 분자 간의 결합을 끊어내려면 다른 분자 간 결합을 끊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뭐라고? 기하열이라고 하는데, 기하열이 물은 높다고 하는데요. 다른 액체보다 많은 열을 가지고 수증기로 날아가 좀더 오랫동안 항아리 속을 차갑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기하열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항아리 냉장고, 여기 잠깐 보면, 앞에 보면 항아리 냉장고를 개발한 사람, 고안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이지리아의 교사, 모하메드 바 아라라는 사람이야. 과학교사들. 자, 이 항아리 비슷한 냉장고가요, BC 2500년부터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저장용 항아리, 지르를 본따 만든 게 항아리 냉장고야. 그리고 항아리 냉장고 개발 목적은 전기 시설이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 주민을 위해 개발했고, 큰 항아리 속에 작은 항아리를 넣는 구조고, 원리는 물의 부순열, 기하열을 이용했고, 기능은 전기 없이 3주간이나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할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전기 시설이 취약해 냉장고가 없는 아프리카에 항아리 냉장고를 활용해서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면 질병에 취약해진 상황을 개선할 수 있지. 그지? 간단하지만 지역 주민 누구나 활용하여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적정 기술이다. 그지? 그 다음 보자. 여기도 예시입니다. 여기도 예시. 안경 도수가 순식간에 바뀌는 마법. 안경 끼는 학생들 많지. 그지?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착용하는 분 있나요? 또 질문한다, 그지? 시력이 나빠 잘 보이지 않는데 안경도 없이 생활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자, 생각만 해도 참 답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답답함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뭘로? 안경으로 또는 렌즈로. 요즘은 또 라섹이란 이런 수술들까지 하잖아, 그지? 그런데 허릿한 세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30억이나 되는 그 사람들. 2천원, 2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수가 무려 10억 명이나 다른데. 하루에 1, 2달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경은 사치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안경을 맞추고 싶어도 전문적으로 시력 검사를 하는 검안사의 수가 매우 부족해 거주지 근처에서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안경이 귀한 이들에게 세상을 또렷하게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값싸고 검안사 없이도 쉽게 초점이 되며 한번 사서 평생 쓸수 있는 안경은 없을까요? 또 질문하지. 자, 사람들에게 또렷한 세상을 선물한 산타 할아버지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요거 비유지. 이 기업을 산타라고 해갔지. 왜? 뭔가 선물 주는 그런 사람 같으니까. 그 기업에서 스스로 도수를 조절할 수 있는 안경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근시는요. 근시는 가까운 곳은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게안 보이는 거지. 보통 학생들이 근시지, 그지? 빛을 터트려주는 오목렌즈를, 근시는 오목렌즈를 써야 되고, 원시는 빛을 모아주는 볼록렌즈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원시인 사람도 근시인 사람도 스스로 도수를 조절할 수 있는 안경이란
정말 가능할까요? 안경렌즈는 딱딱한데 그것을 어떻게 순식간에 조절할 수 있을까요? 개발자들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자 관용적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자, 딱 맞는 게 없으면 그 비슷한 것 갖고도 사용한다는 거야. 즉 고체가 불가능하면 고체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액체로 렌즈를 만들 수 있다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경 양 다리에 있는 액체를 주사기로 조절해 투여하면 투명한 막 사이로 실리콘 오일이 들어와 막의 볼록한 정도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막을 통해 들어오는 뭘 이용했다? 빛의 굴절 역시 바뀌게 되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오일을 얼마나 주입하느냐에 따라 안경 도수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실리콘 오일은 정발이 잘안 돼요. 이게 정발이 안 된대요, 잘.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안경의 가격은 15달러이지만 5달러 이하로 낮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업 부분. 위에서 다룬 적정 기술 외에도 많은 기업과 과학자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일반인도 기부를 통해 개발 도상국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에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많은 기업과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또 일반인들도 기부를 통해 재능 기부를 하겠지, 그지? 이렇게 노력하고 있대. 세상에는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과학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과학 공부를 해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어 보세요. 저도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맨 끝에는 당부하는 어조로 끝냈지, 그지? 이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지? 그리고 자 여기에 딴건 없고 자 다른 적정 기술 예를 보면 나이프 스트로. 전기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수 빨대요. 휴대용 정수 빨대. 뭐, 큐드럼 알지? 이렇게 두루 굴러가지고 물을. 도넛형 플라스틱 컨테이너로요. 50리터 정도 물을 담고 굴려서 이동할 시킬 수 있대. 그러면서 입고 내부에 물을 정화하는 필터가 있어가지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물통이래. 그리고 소켓볼은요. 축구공 모양으로 돼 있는 발전기야. 그래서 낮에 축구를 하며 놀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게 저장돼 가지고 밤에 LED 램프를 밝힐 수 있대요. 이런 것들이 적정 기술에 들어가는 거고 자, 도수 조절 안경은요. 자, 빈곤층 사람들에게 시력이 나쁜 사람에게 안경을 사기 힘들어. 그래서 이제 실리콘 오일을 주입해서 도수를 조절할 수 있는 안경을 만들어 가지고 근시는요 어떻게 해요? 오목하게 해야지. 자, 가장자리가 얇게 써 빛을 발산해 가지고 물체가 작게 보이고 원시는요 가장자리를 볼록하게 해 가지고 두껍게 해서 빛을 모아주며 물체가 크게 보이는 거야. 금한사 없이 초점을 조절할 수 있고요. 한번 구매 후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읽고 학습활동 가보자. 적정 기술의 취지는 누구에게 빈곤층에게 뭘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자 발전해온 과정은 처음에 마하트마 간디가 마을의 독립적 경제활동을 위한 지역 중심의 작은 기술 개발을 위한 운동이었고, 에른스트 수마어가 최소 비용으로 현지의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현지 사람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중간 기술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지. 요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고요. 그리고 항아리 냉장고는, 자, 기아열을 이용한 거지. 물이 蒸발할 때 주변 열을 흡수해가는 원리. 기아열을 이용한 거고, 큰 항아리와 작은 항아리 사이에 물을 붓고, 천을 덮어두면 물이 蒸발하면서 열을 흡수하고, 그리고 신선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도수 조절 안경은, 근시는 가운데를 갖다가 얇게, 오목하게 만들고, 원시는 가운데를 볼록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뭐 오일을 넣는 거지, 그지?
그래서 교정해주는 반영구적인 그런 도수조절 안경, 적정기술의 예담, 둘다 적정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거, 제품의 크기가 적당하지,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지, 사용 방법이 간단하지, 특정 분야 지식 없이도 사용하지, 그리고 상황에 맞게 날씨나 개인의 시력에 따라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으니까 적정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나오면 적정 가하고 나가 나오는데 가는요, 몽골이 너무너무 추우니까 사람들이 중앙난방 배관에 매립돼 매우 오래 생활하기도 한데 그리고 이 석탄이나 나무등을 떼가지고 대기오염이 굉장히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가 심각하대. 그래서 몽골 국립과학기술대 김만갑 교수, 우리나라 사람이네, 그지? 그래서 기존 난로보다 높은 열 효율을 보이는 G-SAVE 모델을 개발했대. 난로야, 난로. 어떤 난로냐면, 몽골에서 구할 수 있는 맥반석을 활용해가지고 장작을 뗄때 맥반석을 뜨겁게 달군 후에 지세이브라는 이 난로에 넣어가지고 열기를 오랫동안 보관해 두는 거야. 우리 꼭찜질방 같은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연료 사용량의 40%가 줄고 연간 40만 원의 난방비가 절감되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아이들 교육에 재투자할 수 있대. 이거는 적정 기술 맞아. 그런데 나는요, 플레이 펌프는요, 깊은 우물을 어린이용 해적 목마에 펌프와 연결해가지고 오지 공동체의 신선한 물을 공급한다는 기발한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기발해. 근데 해적 목마를 돌리며 놀면요 물을 길로 올릴 수 있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간단한 놀이의 부산물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 그럼 정말 그럴까? 안 그렇다는 거야. 이거 일단 가격이 비싸. 그리고 기계적으로도 비효율적이야. 그냥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펌프가 있거든. 기존의 펌프보다 이게 비싸.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 있잖아. 플레이 펌프 이거 여기서 애들이 돌리면서 놀아야 되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서 놀 수가 없는 거야. 놀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또 비싸. 비싸면 적정 기술 아니지, 그지? 옆에 뒤에 정리해 볼게. 가의 지세이브 난로는요, 적정 기술 맞습니다. 적정 기술. 대기오염 예방하고, 난방비 절감하고, 전략한 난방비를 교육에 재투자하고, 지역 발전에 공헌하고, 현지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한 적정 기술은 소외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는요, 아이디어만 기발해. 가격이 비싸. 효율성도 고려하지 않았어. 그래서 실효성이 부족한 거야. 이거는 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수요자, 그 사용하는 사람들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적정 기술의 본래의 목적이 사라지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적정 기술은 지역사회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야. 지역사회의 생태계와 문화와 간섭을 존중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적정 기술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보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